이 맛이야. 이 맛. 돈가스 맛있네. 원래 이런 김천에서는 돈가스 맛있는 데가 다 맛있거든. 저번에 맛있다. 돈가스 맛있네. 내가 저번에 순두부 찌개 먹었는데 순두부 맛있으면 맛있네. 그래? 내 방송 생각도 대단해. 아니, 이거 잘해서 하면은 시간 딱 잘 맞다. 그치? 얼굴은 동안인데 손이? 내 손이 왜? 손이 늙었다는 소리가 뭐야? 내 손이 아, 너? 설거지 너무 많이 해서 부었어. 여자가 뭐 당연히 원래 그러고 사는 거지. 관리해라 얘들아. 시끌세척도 있어. 방 관리를 해. 매니저 없냐? 없나보네. 이 새끼들 왜 어디 갔어 아까? 있던 애들. 올려놓고 좀 조직을 시작해요. 그러다가 좀 악질적인 놈들은 어디다 체크를 해놔. 그래서 마늘깡이랑 이제 빵테나 이제 그런 애들 오면 아이디를 가르쳐줘.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애들이 블랙 시켜줄 거야. 알았지?
아우 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맛있는데. 조금만 먹어. 아니다. 마지막 돈까스 하나. 오징어 다 골라 먹었네. 배불러. 너무 많이 먹으면 얘들아 방송이 좀 지장이 생겨. 그러다가 이따가 또 밤에는 얘들아 봄이 만나서 또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. 왜 건강 왜 여주 가서 좋아지고 그렇게 나쁜 건 없잖아. 술 많이 먹어서 그랬어. 저번 주에 이제 회 먹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그냥 좀 조금 이제 좀 소고기 좀 하나 먹으려고. 오빠 근데 오빠 한동이나 이런 데서 혼자 살 때 여주에 와서 먹는 것보다는 덜 먹었어 술? 뭐 그때 비슷하지. 비슷해? 잘 먹었다. 아 우리 또 상원고 사랑해. 아 100개 잘 먹었다고. 그래 상원고 사랑이야 고마워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약을 너무 많이 달고 사는 것 같네. 뭐 왕구 같은데? 아, 어? 아니, 생갈비잖아 그냥 왕구. 아. 살 빼면 약이 필요가 없어 그래? 물도 많이 마셔. 오빠 약 먹고 너무 물이 조금 먹어. 아닌가? 응? 아니야, 아빠. 식후 1분 숨었다? 이렇게 생각날 때 먹어야 돼. 안 그러면 또 지나서 안 먹는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나아. 소화만 잘 되면 상관없어. 아, 배부르다. 어, 25분 가자. 어, 계산해. 아. 아무튼 여러분들,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어, 그러면 담배만 한 컵 사와? 응? 담배 한 컵만? 어. 다른 건 됐고? 어. 너 그냥 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와. 아줌마 옷이래. 아, 어? 대박. 옷 색깔이 조금 뭔가 좀 광녀 느낌도 나고. 아, 이게 뭐 모자 겨자색이냐 얘들아? 뭐, 옷 색깔 냉정하게 어때? 요크루트 아줌마. 아 이뻐? 단무지색?
단무지 같다. 카레 아줌마. 진짜 카레 색깔이네. 근데 태우고 가야지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7시부터 저 헝그레이저, 또 로이저, 보겸, 마이콜, 빠른별, 이렇게 해서 같이 방송 진행하는데, 이따가 본방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. 다 왔어? 바로 요 건물이야? 다른 데 좀 보고 있습니다. 서울 얘들아, 저 건물 좀, 건물들 좀 보고 있어. 또 시골 사는 애들 많잖아. 다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갈게요. 마리오 아울렛. 마리오 아울렛 옛날 라디오 나오던 TV에서도 나온 것 같았는데. 마리오 아울렛 해갖고. 어? 맞지, 얘들아? 저기 좋아? 아울렛이니까 뭔가 좀 싸게 팔고 이제 그러는 거요? 미구미 좋아? 알았어, 올라가서 이제 미구미 이제 좀 단독 방송 좀 이제 좀 하라고 할게. 7시까지. 나는 이제 또 가서 리허설도 하고 뭐 하고 좀 바쁘잖아. 그럴라고 뭐 운전도 시키고 그럴라고 쟤 데리고 다니는 거지 뭐. 헝그레인저 뒤풀이는 나중에. 오늘은 나도 약속 있어서. 가자. 담배 한 대 다 피워야겠습니까? 난 안 먹어. 난 알지. 아까 그 미령 스토리가 그 싸져갖고 커피 한잔 먹고라 그랬어. 헝그레인저는 여러분들 이제 매주 이제 저녁 7시,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죠. 빨리 내려와라. 사츠. 요 건물이 되게 좋아. 엘리베이터 타도 얘들아 방송이 안 끊겨. 깔끔해. 여기
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드릴 것 같으면 고흐가 이거 내가 아마 기억해. 내가 아마 고흐가 아마 1888년도 그 아마 작품일 거예요. 작품 이름이 뭔지는 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13층 문이 닫힙니다. 진짜야 얘들아. 검색해보는 거야. 네, 예전에 또 미술 이제 그런 거에 또 죄가 깊어갖고 잘 알죠. 12층. 갈 곳은 이제 12층. 와이파이 안 끊겨. 살았지? 10층입니다. 10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올라갑니다. 안 터져요. 문이 닫힙니다. 화면 깨져 이제 2층만 올라가면 돼. 갑자기 뭐야? 12층입니다. 다 왔다. 문이 열립니다. 아우, 예, 안녕하세요. Hungry Well. 좋지? 어우, 되게 커, 여기 Hungry Well도. 아무도 안 왔나? 아직 아무도 안 보인다? 목욕이 아니야? 대기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어? 이 새끼들 다 어디 갔지? 아무도 안 왔나? 야, 누가 마이콜이랑 뭐 다 와서 기다린다며. 아무도 없는데? 어, 예, 안녕하세요.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? 네, 아직 못 나가셨어요. 그래요? 잠시만, 얘들아. 진짜 아무도 안 왔어요? 네, 맞아요. 아무도 안 오셨어요. 애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. 정말요? 네. 오늘은 왜 혼자 오셨어요? 아, 지금 저희 밖에 뭐 일 있어가지고 다 나가셨어요.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이게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니죠? 그죠? 네. 예. 좀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. 예.
오, 어, 빠른 배로 서. 안녕하십니까. 의자 조금만 뒤로 갈까요? 네, 의자를요. 제가 다른 애들 위해서 좀 덩치가 커서. 네. 어, 보세요. 어, 말씀하세요. 어, 됐어요? 다, 다 됐어요? 네. 뭐, 로이즈도 왔어? 아니, 아직 안 온 것 같아. 아직 안 왔어? 아, 그거 뭐지? 단톡방에 보니까 그쪽에서 있다가 온다고. 그래. 그럼 지금 시간 맞겠는데? 그치. 네. 항상 늦죠? 그 시간에 오죠. 뭐, 멀리 사니까. 멀리도 제일 멀어서? 올려면 아침에 와야 되고. 좀 메이크업 하니까 좀 얼굴이 많이 낮은 것 같아? 응? 젊어졌어요. 응? 젊어졌어? 아니 근데 메이크업 하면 진짜 젊어지는 것 같아. 그래? 좀 낮았어. 어떻게 돼? 어, 괜찮아? 똑같아? 그래? 나쁜 사람들이네. 양심에 손을 얹어가지고. 처음에 되게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저번 주 목요일 촬영하는데 그래, 아니 하고 안 하고가 딱 카메라 앵글 딱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확 진짜 틀리긴 틀려요. 아니, 이 캐면도 티가 날 텐데. 다들 안 봐도. 왜 그렇게 시무룩해? 저랑? 어, 좀 시무룩해 보여. 피곤해서. 피곤해? 아, 오늘 아침 연인간 같이 살아가지고 갑자기 아침 연인간 됐어. 오, 오늘은 그래도 괜찮겠어? 아, 어? 오늘 잘 될 것 같은데. 그래? 아, 저번 주 제가 나서서 보셨잖아요. 완전 잘했어요. 나섰어. 아, 야, 로이즈 잘리는 거 보고도 그냥 계속 보내서 그렇지. 바로 내가 백도했으면 엄청 쉽게 이겼을 건데. 어, 오늘은 좀 전략을 잘 짜야 돼. 네. 자, 로이즈가 이제 전멸, 아, 접어들면 그냥 너는 한유나 하라고. 헬든 내가. 빠른 배는 요번에 어떻게, 뭐 연습하고 왔어? 저, 그렇게 유지를. 딱히 연습한 건. 아, 형, 형님은 뭐 연습하고 오신 거 있으세요? 나 오늘 어제 좋은 줄 레오나. 아, 레오나도 레오나 좋아. 이번에 아, 원딜 딱 케이틀린 간만에 하니까 딱 맞더라고. 케이틀린. 응? 정예성 씨 어떻게 생각하시죠? 케이틀린이요? 어?